지금 보시는 영상은 군인에 대한 서로 다른 나라의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 미군을 대하는 미국 사람들의 태도와 오른쪽 한국군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사진을 비교하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방금 전 사진들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안녕하세요, 송포유 캠페인입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는 보통 모병제 군대에 비해 그 위상이 낮기 마련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낮은 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군인을 영웅으로 대우해주는 미국과 군인을 낮게 부르며 일명 군바리로 비하하는 한국. 도대체 왜 이렇게 위상이 낮은 걸까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군 병사들에게 고생했으니 편하게 앉아있으라는 말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군인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산다는 말이, 군인들에게 더 줄까라는 말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2년이란 시간 동안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병사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군바리, 개젓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군 장병들은 과연 힘이 날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제대로 된 응원과 감사함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군인은 대우가 이렇습니까? 한국은 왜 휴가 나오면 이렇게 안 해요? 한국에서 절대 일어나기도 안 하는 한국 군대 최고 파킹이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도 스스로 신문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대표님과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왜 군대도 무사히 잘 마치고 왔고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대우가 그럴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다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영위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바뀌지 않을 거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고 그들이 있기에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포유가 군인분들을 위한 감사동행 캠페인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군인분들 혹은 가족 친구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송포유에 들어오셔서 이름,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군인분들의 입대, 휴가, 전역의 길을 송포유가 함께 부대 앞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